이번 주말 허리케인 힐러리 속에 특히 그녀의 남편 매튜 코마가 농담의 빗방울을 떨어뜨렸다. 인디 밴드 위네카 볼링 리그의 가수인 코마는 이번 주말 멕시코와 남부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역사적인 폭풍인 허리케인 힐러리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커플을 놀리기 위해 금요일 그의 틱톡 계정을 사용했다. 이봐, 그래서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허리케인 힐러리의 눈에서 살고 있고, 나는 단지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지 보여주고 싶었어. 코마는 그의 비디오에서 커플의 부엌에 있는 것처럼 모였던 덕후에게 걸어가면서 말했다. 사용되지 않은 덕후가 서사적인 눈 굴리기로 코마의 건강신 말에 익살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목격된다. 저는 12명의 저렴한 사람 스타도 지난 주말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폭풍과 같은 이름과 철자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게시했다. 저는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것은 마치 제 생일 같습니다. 라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이 두 명의 일과 함께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한탄하며 썼다. 덕후의 게시물은 또한 그녀의 2003년 히트 시뮬시오 에미시에리에이엔의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다. 비가 내리고 내 꿈을 깨우다라는 가사를 시적으로 포함하는 그녀의 두 번째 스틸기울 앨범 METAMORPHOSISE 트랙인 METORPHOSISE가 되었다. 허리케인 힐러리는 일요일 남서쪽과 멕시코의 부분에 치명적인 홍수, 폭우 그리고 강력한 돌풍을 촉발한 후 미국 남서부에 상륙했다. 그 폭풍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도달했을 때까지 그것은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정전,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 그리고 그 지역이 주민들에게 대피 또는 대피를 요구하는 것을 가져왔다. 그것은 1997년 노라 이후주에서 최초의 열대성 폭풍이 되었고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강우 기록을 깼다.